코로나19의 여파로 전국 무료 급식소와 급식봉사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취약계층 주민에게는 코로나19보다 무서운 것이 배고픔일 텐데요. 각 지자체들이 급식 공백과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에 나선 가운데 동대문구 청년 소상공인들도 도시락을 만들어 소외된 이웃과 나누고 있습니다. 김병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대문구 경동시장에 자리한 청년몰 식당 조리실이 아침부터 음식 준비로 분주합니다. 각종 신선한 야채와 짭조름한 조림, 단백질 가득한 치킨, 돈가스, 매콤한 제육볶음 등 반찬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갓 만든 신선한 반찬을 담은 도시락이 준비되자 배달이 시작됩니다. 코로나19로 급식을 담당했던 노인종합복지관과 경로당, 급식소 등이 문을 닫으면서 결식이 우려되자 지자체의 지원으로 도시락 배달에 나선 겁니다. 동대문구는 이를 위해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청년 요식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달 24일 청년 소상공인 8개 업체와 취약계층 도시락 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동시장 청년몰에서 요식업을 하는 청년 소상공인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210가구에 6월 30일까지 주 3회씩 건강한 식재료로 도시락을 만들어 제공합니다. 구는 청년 소상공인들에게 한 끼당 배달비를 포함해 만 원을 지급하게 되므로 청년 소상공인들은 경제적인 도움을 얻고 취약계층은 식사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가치 있는 가치 사업입니다. 코로나19가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뒤흔들고 사회 취약계층의 삶마저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지원하는 식사 한 끼는 힘든 현실 속 끼니를 걱정하고 있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CNB 뉴스 김병태입니다.